안녕 여러분.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VVVIP를 맡고 있는 제가 직접 올리브영 랭킹템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사실 제 카드값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올리브영인데 이런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랭킹템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는 립밤 랭킹템인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에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인데 립 케어 세계관에서 전 최강자라고 생각을 해요. 얘가 200만 개가 팔렸대요. 200만 개밖에 안 팔렸다고?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, 몇천만 명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아직 한참 더 팔릴 만큼 그만큼 제품력이 우수하다. 얘는 우선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한 제품인데요. 우선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얘가 이거 립밤 맞아?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꾸덕꾸덕 찐득찐득한데요. 근데 얘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얹혀있는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낮에는 절대 못 쓰고 무조건 정말 이 이름 그대로 오버나이트, 나이트 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템이고요. 아침이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세수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 해도 안 지워져요. 물티슈라던가 아니면 클렌징 워터 같은 거를 대동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끈적한 아이인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잖아요. 이 단점을 모두 커버할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. 입술이 진짜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립 케어 제품들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. 와, 얘가 진짜 킹 오브 킹이고요. 입술의 건조함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성 케어. 바디 케어 쪽에서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인데 짠! 이 아이들이에요. 아로마티카 퓨어 앤 소프트 여성 청결제. 이게 듀오 세트거든요. 저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. 얘를 데일리 케어, 얘를 스페셜 케어라고 부르면서 얘는 그냥 매일매일 써도 되는 거고 얘는 뭐 생리 전후라던가 이렇게 관리할 때 쓰라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. 그래도 티트리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쪽에 손이 많이 가서 얘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얘를 썼을 때는 약간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의 자극적이라는 후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진짜 이 아로마티카 제품들이 굉장히 순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여성 청결제를 예전부터 진짜 오랜 시간 써봤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걸 써봤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얘를 쓰면서는 전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밑에는 액체처럼 되어 있지만 이걸 누르면 거품처럼 나오거든요. 젤이라던가 뭔가 겔 이런 개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손으로 다시 또 이제 거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바로 거품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약산성이라서 보습관리도 되게 좋다고 해요. 저는 여성청결제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굳이 갈아타지 않고 쭉 가는 편인데 얘는 재구매, 재재구매, 재재재재구매까지 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헤어템에 있어서는 짠! 얘가 아주 왕좌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제품인데요. 얘가 헤어팩이에요. 약간 되직한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다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. 보통 이런 것들을 샴푸하고 나서 물기 한번 쫙 손으로 이제 쫙고 그 다음에 헤어팩을 올리고 뭐 샤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너무 워터리한 제형들은 좀 너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머리 위에 팩이 잘 올라가 있나?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얘는 근데 되직하다 보니까 딱 모발이에 안착도 잘 되어 있고요. 흡수도 잘 되는 편이고 닥터포 헤어랑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좀 믿고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다. 향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맡았을 때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얘를 보통 머리에 쓰잖아요. 이 향을 한 번도 불편하게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향에 특별하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진짜 딥한 헤어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큼 제품력에도 다들 만족하실 것 같아요. 다음은 패드 카테고리인데요. 저희 스킨푸드의 당근패드인데요. 저희 회사 직원들까지도 저한테 영업이 돼가지고 다들 이걸 쓰고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. 사실 스킨푸드가 되게 저는 추억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.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약간 있었던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당근 패드를 쓰게 되면서 다시 내 마음 안에 스킨푸드 자리 잡았다. 사실 이제는 스킨푸드라기보다는 그냥 당근 패드 자체로 자리를 잡을 만큼 얘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얘가 도톰하다 보니까 이거를 두 장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킨팩, 토너팩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.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양이 가성비적으로도 너무 좋고요. 아침에 이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얘들을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고 그 사이에 옷도 뭐 입고 뭐 아침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패드들은 꼭 하나씩은 떨어졌거든요. 근데 얘는
떨어질 생각이 없어요. 진짜 착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좋고요. 계절 상관없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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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분 충전이 잘 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제품력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한 아이였어요. 평생 내가 패드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얘를 고를 정도로 진짜 좋은 역대급 아이템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클렌징 라인에서는 넘버즈인 맑음 순삭 클렌징 오일인데요. 부분적으로 피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스팟적으로 사용하는데 얘가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 샤워하고 나서 좀 뜨거운 열기가 욕실에 있을 때 그럴 때 전 얘를 사용하는데 발라주고 나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좀 롤링을 해주면서 피지를 불려주면은 싹싹싹 너무 잘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얼굴 전체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는 워낙 심한 건성이라서 그런지 좀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쓰고 있는데 얼굴 전체를 클렌징 했을 때도 눈에 들어갔는데 전혀 안 따갑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 피부에는 조금 얘가 건조하긴 하지만 순하긴 순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턱 밑, 뭐 코 옆, 미간 이렇게 스팟적으로 피지 관리하는 곳에는 진짜 진짜 최고다. 완전 강추합니다.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를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바로 짜잔 이건데요. 제가 색조와 관련된 추천템을 진짜 별로 안 가져오거든요. 근데 얘는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랭킹템에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입니다. 이거는 뷰티 크리에이터 조효진님께서 같이 에뛰드랑 만드신 제품인데 되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게 출시가 됐을 때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처음 사용했을 때 엄청 촉촉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약간 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화장을 못하는 사람도 되게 인위적이지 않게 잘 블렌딩 시킬 수 있겠구나 할 정도의 촉촉함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쉐딩 스틱 이때까지 제가 몇 개 써봤는데 그거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고 컬러도 괜찮고요.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촉촉함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분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파우더라던가 이런 것들로 한 번만 싹 유분기를 잡아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. 발림성도 너무 좋고 이거 하나로 뭐 콧대부터 코끝까지 다 싹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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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조금 웃겨요. 약간 이거 제가 카테고리를 뭘로 봐야 될지 약간 조금 애매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바디케어긴 하거든요. 바로 얘입니다. 바르시자 푸쉬 샴푸인데요. 제가 왜 애매하다고 했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요. 푸쉬 샴푸로 발을 씻으려고 산대요. 근데 얘가 너무 유용하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.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는 그 세면대 청소도 하고 변기 청소도 그냥 이걸로 탁탁탁 뿌리기도 하거든요. 다들 이걸 굉장히 가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발을 씻으려고 하면은 뭔가 비누라던가 바디워시를 짜서 손이라던가 발로 이렇게 서로 비빈다던가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좀 되게 번거롭잖아요. 거품 형태로 그냥 이거를 짜면 탁탁 나오니까 바로 씻으면 돼서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되게 저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조금 아쉬운 게 향이 너무 세요. 이게 자몽향인데 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발에 해가지고 발을 비빌 때는 오버 조금 보태서 락스에 가깝다 할 정도로 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.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. 근데 그것만 빼면은 활용도나 가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요. 제가 지난 추천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풋 브러쉬 있잖아요. 발 씻는 브러쉬. 걔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랭킹템은 짜잔! 바로 이건데요. 딜라이트 프로젝트의 리얼 피자 베이글 칩이에요. 제가 이것도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랭킹템 당연히 있을 만하죠. 이게 되게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. 뭐 허니버터, 갈릭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중에 이 피자 맛이 진짜 최고예요. 얘는 너무 구현을 잘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넷플릭스 보거나 뭐 어디 가거나 드라이브 가거나 이럴 때 얘 진짜 한 봉지면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뭐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그렇게 적다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양도 60g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냥 한 봉지 다 해도 260칼로리라는 점이 내가 굳이 양 조절을 막 나의 의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도 조금 부담이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. 이거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어요? 랭킹템 중에 갖고 계신 거 많으셨나요? 저는 찾아보다 보니까 다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. 아, 다음부터는 이런 랭킹템이 아니라 숨은 꿀템을 찾기 위해서 남들이 안 써보는 것도 조금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랭킹템들은 랭킹템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요즘 올리브영에 너무 좋은 제품들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만의 올리브영 추천템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